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never running. 아름답지 않은 건 그 어떤 것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신 100년 전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윌리엄 모리스 선생님의 말씀을 새해 첫날부터 부지런히 실천하는 이웃집 오로라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답게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연말에 틈틈이 쇼핑했던 아이템을 모아서 데스크 투어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아이템은 오로지 가심비로만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하루하루 날짜를 넘길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아날로그 방식이 매력적인 달력입니다. 연도 표기 없이 매일 새로운 기분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화이트, 블랙, 브라운, 그린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집에 나무 가구가 많은 편이라 가구랑도 잘 어울리고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린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귀여운 코르크 핀보드입니다. 스위스 디자인 그룹 빅게임의 디자인인데요. 친환경적인 제품인데다 자유롭게 핀을 꽂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에는 펜을 꽂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아주 실용적이고 따스한 감성의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무선 테이블 램프입니다. 버섯을 닮은 귀여운 디자인과 매끈한 라인이 매력적인 이 조명은 하단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 3단계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면 볼수록 애정이 생기는 귀여운 물건이에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책상 위에 물건을 엣지 있게 둘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템플로는 스페인어로 신전이라는 뜻인데요. 지중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신전들의 건축적인 특징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유니크한 형태와 비비드한 컬러감으로 어떤 물건을 올려두어도 엣지가 생기고 자주 잃어버리는 물건들도 눈에 잘 띄어서 책상 위에 두고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세사리를 올려두기도 좋아서 화장대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은 데스크패드인데요. 아기 짐을 챙기다 보면 다이어리를 챙기는 것도 사치라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부터는 손으로 하는 기록은 책상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A2 사이즈의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이 메모패드는 일주일 단위로 한눈에 모든 일정을 보면서
메모 공간도 넉넉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체크리스트 등을 함께 적어둘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템은 리포터 노트입니다. 핸드폰에 메모장이 있다면 책상 위엔 리포터 노트가 있습니다. 날짜를 적고 아무거나 다 적습니다. 투두리스트, 일기, 일정, 메모, 쇼핑 목록, 아이디어 등등 아주 가볍고 편하고 무엇보다 종이질이 좋아요.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주머니에 쏙 넣어 다녀도 부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앞뒤가 달라서 더 좋은 야누스 티코스터입니다. 나무 테이블은 한번 물자국이 생기면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구비해 놓는 티코스터입니다. 디자인도 귀엽고 개성이 있는데 한 박스에 무려 10장이나 들어있어요. 패키징도 튼튼하고 고급스러워서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물에 취약한 빈티지 가구를 예쁘게 쓰기 위한 필수템이에요. 머무는 공간에서 마주하는 작고 소중한 물건들이 때로는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새해엔 예쁘고 행복한 기분 자주 느끼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